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 자리하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회 상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국민의힘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표 1인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원톱 방식의 현행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황우여 비대위에서 2인 지도 체제, 그러니까 대표, 부대표 이렇게 해보자, 이런 안건들도 참 나왔는데, 이제 그러면 되돌릴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1인 지도 체제 확정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특이안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비대위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비겁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을 결국 비대위에 떠민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내심은 별로 그저 황우여 위원장이 이야기한 그 안에 이렇게 찬성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지 않나 싶어요. 예. 이제 그런데 뭐 노골적으로 대놓고 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아 우리가 논의를 해봤더니 의견이 많이 갈린다.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는 그냥 현행 합의가 잘안 되므로 그냥 현행안 그냥 이대로 비대위에 올릴 테니 비대위에서 최종 결정하시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지금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지금 말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시 조치가 내렸다. 오늘 뉴스만 보고는 많은 분들이, 아, 그럼 이렇게 1인 지도 체제로 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했을 텐데, 앞으로 좀 유동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7월 23일에 전당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당대표 1년 6개월, 그러니까 대선 1년 6개월 전에 당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 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여론조사 50% 정도 높여야 됐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비대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친윤과 친한 간에 어떤 힘겨루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거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어쨌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들어온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이 뭐 이게 선택하거나 아니면 좀그 픽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들어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친한동계로 분류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대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는 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1인 체제로 가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집단 지지체제로 가다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친윤석열계라고 불려주는 분들은 집단 지도체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으로 보면 뭐 황우여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좀더 힘을 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좀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대위 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릴 거라고 보여지고요. 한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데는 약간의 진통이 있을 거다. 그건 결국 권력 암투 또는 권력의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계 입장에서는 제가 볼때 집단 지도체를 통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걸 견제하려는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안이 열려 있다 이런 얘기인데,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행 당규대로라면 당대표가 대선 1년 6개월 전, 이렇게 되면 이제 지방선거도 당대표가 치르지 못하게 되고 그 전에 나가고 이제 비대위 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지점은 좀 고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안도 있었는데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비대위에다 넘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피해간, 굉장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비겁한 특이라고 좀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요. 책임지기가 부담스러웠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 쪽으로 다 떠넘겼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대위도 이거 참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대위도 어쩌면 상당히 좀 비겁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없잖아,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근데 사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대세론이 이미 자리 잡은 상태고, 그거를 거스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친윤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이제 많이 되겠으나, 그러니까 바람이 이제 그쪽으로 싹 불기 시작했는데, 그 바람의 정면으로 맞서서 그 바람을 멈추려 들 것이냐, 아니면 그 바람이 흐르는 방향, 부는 방향으로 같이 이제 몸을 좀 누이면서 함께 갈 거냐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결국 최종 결정은 비대위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뭐 황우여 비대위원장 뒤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인데 한동훈 위원장을 완전히 뭐 어떻게 좀 해볼 생각으로 덤비다가는 오히려 당내 여론의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사람의 관계 설정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분위기는 이제 어대한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저희가 좀 더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대해서 그 얘기를 좀 나눠보면 전당대회 룰 변경 문제도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안에 있죠. 현행은 당원 투표 100%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당시 선출될 때 당원 투표 100%만으로 했는데 이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로 할 것인가 20% 정도 할 것인가 사실은 20이나 30이나 좀 매하는 가지 같거든요. 아니 왜 이것조차도 결정을 못했을까. 그러니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20% 아니 30% 아니든 이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유리한 아니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 반대로 생각해서 그럼 당원 100%로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 될까요? 그건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민심 반영률을 몇 퍼센트 하느냐가 지금 상황에서 크게 의미는 없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예. 예를 들면 경쟁이 좀 치열하거나 이런 경우라면 또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전대 누를 바꾸는 문제도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상황처럼 보여요.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당원들 전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일반인들도 뭐 물론 거기서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확고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 선출 규정을 바꾸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정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고 미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불편을 반드시 표현할 거예요.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견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친윤들이 뭔가 좀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일반인들이 일반 국민 30인 20%로 올라가면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 중에 누가 가능성이 더 높겠어요. 친윤이겠습니까? 반윤이겠습니까? 일반 국민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비윤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당대표 선출 룰 규정 바꾸는 문제는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크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일반 여론, 국민의 이제 여론 흐름을 생각한다면 화끈하게 50%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이번에 뭔가 혁신하는구나. 뭐 민심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심을 상당히 반영하기 위해서 뭔가 당이 혁신하려고 한다. 최소한 그런 그 느낌이라도 줘야 되는데 약간의 쇄신 느낌. 예, 근데 그조차도 못 주고 지금 어중간하게 20 내지 30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50%로 해도 일반 당원, 일반 유권자 그 민심 반영 50%를 해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봅니다. 뭐 유승민 뭐 전 의원이 더 유리해지는 측면이 물론 없잖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보수 진영에 부는 그 한동훈 바람을 완전히 잠재우기 어려운 거고 또 사실은 일반 이제 국민 50%라 해도 이런 그 전 당과 당 그 내 상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는 진보 진영 그 유권자들이 잘 응답을 안 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보수 진영 응답자들이 주로 하게 돼 있어요. 당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보면 사실은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인심조차도 못 쓰냐. 저는 그런 지적을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빨리 사실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빨리 결정 내리겠다. 지금 현재 이제 중진 의원들, 중진이라고 하면 이 안철수 의원 그리고 나경원 의원과 함께 여러 중진들과 함께 의견들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비대위에서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 어떤 안으로 쭉 이렇게 결론을 내릴 거라고 좀 저희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반 국민들 화끈하게 50% 정도 받아온다.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봐요. 20에서 30 정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다만 제가 그냥 예측해 보면 비윤 그러니까 친윤계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좀 해보고는 싶어할 거다. 그러니까 집단 지도체제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단일 지도체제로 가는 쪽으로 특위에서는 뭐 결론을 내려서 넘겼다 하더라도 예. 비대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또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한 사람에게 너무 권력이 집중되는 것도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쪽으로 힘이 싹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도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거의 뭐 이제 레임덕이 현실화된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
상황에서 차기 권력적으로 힘이 싹 모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거의 국정 운영하기 어려워져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친윤 쪽에서는 뭔가 집단 지도체제로 가서 견제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룰보다 전대 룰보다도 어찌 보면 지도체제를 어떤 형식으로 가지고 갈 거냐 이 문제가 더 큰 논란의 핵심이 되지 않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조어가 또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이제 집단 지도체제냐 아니면 이제 뭐 그 단일 지도체제냐 언제나 이게 논란이거든요. 당이 뭐 혁신 그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온 게 뭐냐면 뭐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 단일성 이런, 집단 지도체제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대표를 따로 선출하긴 하는데. 예. 주요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이렇게 만든 게 이제 그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 독일식 대통령제 느낌 그런 느낌 그런 건데요. 이번에는 집단성 단일 지도체제가 등장하지 않을까. 집단성 단일 지도체제. 그래서 단일 지도체제이긴 한데 이 대표가 모든 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런 식으로 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없잖아 있지 않. 없잖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